또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까지 됐으면 뭐 살짝 넣어볼게요. 이쪽에다가 우선 한줄 효과 줘야겠죠. EMT 같애. 한줄 효과 주려면 위에서 한줄 효과 줬던 것들 있죠. 워플러 히든하고 화이트 스페이스 텍스트 워플러워 이거 복사해서 이쪽에 EM 태그한테 여기다 살짝 넣어주시고요. EM 태그한테 그리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면 또 반응이 없네요. 오케이, 한줄 나왔죠? 너무 밑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LI한테 패딩을 줘도 되고 얘한테 패딩을 탑으로 스피스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내려가긴 했는데 스피스는 좀 많아요. 근데 같이 또 동반해서 내려가죠. 왜냐면 패딩은 하이트까지 포함된 거니까 안 내려가려면 얘를 좀 줄이면 되겠죠. 52 정도. 만약에 반응형이라고 하면요, 하이트가 이것도 아예 안 넣었을 거예요. 안 넣고 작업했을 거예요. 그러면 됐죠? 끝났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업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기업 사이트를 아무거나 골라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기업 사이트가 이제 서브 페이지나 그런 것들이 아마 숙제로 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다 맛보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작업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작업할 건, 또 저걸 꺼버렸네요. 팝업 하나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작업할 거는 요거 작업할 거예요, 요거. 요거 작업해 볼 건데, 이거 작업할까요? 최신 공지사항. 요거. 요걸 작업해야 되나? 요게 지금 그래픽 디자인 2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요거 작업해야겠다. 요거 작업할게요, 요거. 여기서 이제 한번더 어려운데요. 노티스 오버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 인덱스에 가서 제가 몇 번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네 번째에 가서 박스 4번에 가서 여기다가 이름을 해줄 거예요. 노티스 오버. 얘는 좀 시간이 걸리고 뭐줄게좀 많아요. 많은데 요걸 한번 틀만 잡아보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름은 노티스 오버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우스 오버 효과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작업해 보겠지만 나중에 되시면 여러분들은요 C3 배우게 되면 포트폴리오에는 디테일한 효과 같은 거, 멋있는 모션 같은 거꼭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노티스 오버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도 제목이 들어갔죠? 제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목이랑 그 다음에 더보기 좀 갖고 오죠. 여기다가 더보기랑 그 다음에 제목 H4 이용해서 여기도 노티스 오버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아, 떡볶이가 먹고 싶네. 점심에 떡볶이 먹을 돈 없어요? 세윤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얼른이? 떡볶이가 먹고 싶네. 그래서 거기다가 똑같이 네개 넣어줘야겠죠. 세개 들어가죠, 세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가 똑같이 들어가겠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에이 태그 안에다 뭘 넣어줄 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뜨죠. 마우스 오버하게 글씨가 뜨는데, 원래는 요 위에 검은 색깔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걔는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버하면 보이게 해준 거예요.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이게 가장 단순하고요,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를 CSS3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jQuery를 통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작업할 수 있는데 이런 효과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샘플이 있나? 샘플 한번 해보면 마우스 오버라고 쳐보면 없어? 오버 이건가? 아, 요거네. 요거 보시게 되면 이제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요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CSS3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D 같은 거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플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얘도 틀은. 그래서 안에 내용 소스 보는 게 우리 거랑 색깔이 비슷하죠. 똑같고. 얘도 같은 소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비슷하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가 저희 거랑 좀 흡사하죠. 흡사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마우스 효과를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C3 가서 배우게 될 거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효과를 작업할게요. 근데 요 지금 마우스 오버 효과는요, CS3이기 때문에요, 호환성이 좋진 않아요. 최신 브라우저 크롬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잘 나오겠지만, 익스플로러에서 보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환성을 따지려면 jQuery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jQuery를 이용해서도 만들어 볼 거예요. CSS를 통해서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쪽에다가 틀만 잡을 건데, 이쪽에다가 여기 안에 에이 태그 안에 여기다가 스팬을 넣어서요. 스팬을 넣어주고, 아, 우선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이미지가. 그러면 이미지부터 나오게 해주고요. IMG SRC에서 얘도 중요한 이미지니까, 의미가 있는 이미지니까 우선은 밖으로 뺄 거예요. 뺄 거에서 IMG 폴더 안에 뭐 H 배너 1.jpg 넣을 거고요. 얘는 배너니까 꼭 이름을 배너 1이라고 써줄게. 그리고 나서 마우스, 평소에 숨겨놨다가 마우스 오버에서 나오는 거를요, EM 태그로 설정해 줄 거예요. 얘가 마우스 오버에서 나오는 글씨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스트롱을 이용해서 제목을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IMG랑 EM을 따로 컨트롤해 주기 위해서 얘는 스팬으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룹화 시킬 때쓸거 없으면 스팬이나 div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하나, 여기다가 여기도 3개.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나왔죠? 거기까지 우선 한번 작업해 볼게요.